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희원 작가의 단편소설 붕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불례 여사의 일상을 차분히 따라가는 이 소설은 지금 살고 있는 신도시의 쓸쓸한 풍경이 반복적으로 묘사되면서 어린 시절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한껏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길에 선물처럼 찾아온 손주들을 생의 선물이라 여기며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생을 관조하는 불례 여사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붕꽃 김희원.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다. 구르듯 달려가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할머니, 궁궁이꽃 여기 꽃 알아? 갑자기 꽃 이름은? 숙제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쩌지? 난색을 표하자. 괜찮아, 인터넷 볼게. 급히 전화를 끊으려던 손녀가 빠르게 말했다. 나 학교 신문 기자 되었어. 그래? 우리 손녀 장하네? 꽃이름 알아오기 숙제를 하던 어린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는 무슨 꽃을 좋아해? 꽃은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붕꽃? 붕꽃? 어떻게 생겼어? 왜 장미는 싫어? 참, 텔레비전에서 전자레인지 쓰면 안 좋다고 했어. 할머니, 꼭 쓰지 마. 쓰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려고 늦은 밤 전화를 했구나. 순간 어린 손녀의 다정한 속내가 느껴졌다. 오늘도 어린 손녀는 늙은 할미를 걱정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와 2학년인 손자의 하루는 팽이를 닮은 듯 바삐 돌아갔다. 학교와 동시 가외의 학원 수업, 그뿐인가 주말마다 축구 농구 교실 체험학습, 그 여리디 여린 몸에 어찌 감당해내는지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런 손녀가 늦은 밤 가끔씩 전화를 걸어주었다. 마음은 언제나 오래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혹여 내일 늦잠이라도 들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어서 자거라. 고맙다. 애써 마음을 눌렀다. 할머니 잘 자. 수화기를 놓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다. 무엇을 안다고 어린 것이 할미를 챙기다니. 손녀의 마음이 가상했다. 얼마 전 딸네 집에 다니러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할머니, 이거. 뭐야?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들어오던 손자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둥글레차 아니야? 어, 감기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이게 있었어.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지. 얼마나 들고 다녔는지 꼬깃꼬깃 구겨지고 변색된 둥글레 티백 하나.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 개구쟁이 손자의 손때가 느껴져 손에 쥐는 순간 울컥했다. 천천히 먹으렴. 마귀 할머니 쫓아오니? 촉촉해지는 눈가를 외면하고 급히 간식을 먹는 손자가 안쓰러워 한마디 거들었다. 학원사가 쫓아와. 이른. 갑자기 칼로 도려내듯 가슴이 아팠다. 간식도 마저먹지 못하고 뛰어나가던 또랑또랑한 손자가 내내 눈에 밟혔다. 몇 해 전만 해도 아이들은 저녁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골목에서 뛰고 놀았다. 수업이 끝나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은 저녁 시간 아파트 앞에 내려주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노란 학원차들. 학원에도 가야 하고 선행학습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남의 애들보다 뒤처질까 밤낮으로 전전긍긍하는 부모들도 안쓰럽고 언제나 말만 부산하지 달라지는 교육개혁안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한 채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시대 마음껏 뛰놀며 해맑게 웃어야 할 아이들의 꽃같은 유년 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 손녀의 목소리가 사라진 전화기를 마냥 들고 서 있는 불레 여사. 어느덧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늘 종종 됐다. 아이들이 클 때는 더 그랬다. 등교 시간 늦는다고 동동거리며 부산을 떨었다. 정작 아이들은 태연하게 제 양의 밥을 먹고 일어나도 불레 여사는 혼자 급했다. 잠시 미루어도 되는 일까지 미루는 법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 집안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다녔다. 그 덕에 집안은 구석구석 언제나 반질반질 윤이 났다. 걸핏하면 호청을 삶아 풀을 먹이며 갈아대곤 했다. 온종일 집안을 종종대며 쓸고 닦는 일로 하루가 다 갔다. 저녁 나절이면 말끔히 닦아진 집안에서 바삐 돌아올 식구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다. 돌아온 식구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챙기며 마치 제 명에 못 살 사람처럼 단내가 나도록 종종 됐다. 손이 그게 뭐야? 고무장갑 좀 사용해. 무슨 소리야? 죽으면 썩을 몸뚱인데. 주위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정을 냈다. 불레 여사는 천성이 바지런한 여자였다. 특히 그 부지런함은 계절과 함께 더 종종 됐다. 음력 정월이면 말라를 찾아 깨끗이 닦아놓은 메주로 장을 담가놓고 장독 앞을 들락거렸다. 가라앉힌 맑은 소금물에 둥둥 떠다니는 노란 메주덩이들, 항아리 위로 떨어지는 봄 햇살은 꽃을 보는 것 같았다. 꽃샘 바람이 부는 초봄에 어머니는 꼭 그랬다. 된장에 끓인 애쑥국은 보약이야. 선뜻 수저를 들지 않는 자식들에게 추운 겨울 땅 속에서 자란 뿌리들의 강인함을 잊지 않고 일러주었다. 그 어머니를 닮은 듯 해마다 찾아오는 봄은 불레 여사를 더 종종되게 했다. 소봄의 들판에서 막 오른 제철 부성귀들은 향부터 달랐다. 부드러운 향과 파릇한 빛을 머금은 갖가지 봄나물들, 고추장 된장에 조물조물 묻혀 입안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봄나물 특유의 아리고 쓴 향과 달콤한 맛, 그것은 갓 시작된 봄이 주는 맛이었다. 맛은 추억이고 그리움이라고 했던가. 이른 봄 갓 돋은 야들야들한 야생 머위를 보면 아버지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처럼 맛깔스럽게 묻혀 한입 쏙 넣으면 쓰고 달아도 질리지 않는 단맛. 맛있는 반찬이란 오직 제철 재료와 손맛이 부리는 손끝에서 온다고 늘 생각했다. 철 따라 자신의 손끝에서 묻히고 볶아 식구들을 먹이고 사는 일이 즐거웠다. 음식도 가족이나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만들면 간도 맞고 맛이 더 있는 것 같았다. 불레 여사의 봄날은 그렇게 파릇파릇 돋는 들판의 풋꽃들과 함께 분주히 왔다 가곤 했다. 봄나물이 끝나는 6월 초순이면 더 법석을 떨었다. 단단하고 굵은 매실로 효소를 담고 머위와 곰취, 마늘로 장아찌를 유리병마다 가득가득 담고는 했다. 그 짠 장아찌를 왜 그렇게 담아? 곁에서 말하면 펄쩍 뛰었다. 흥, 모르는 소리. 장아찌의 매력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꾸려가는 가정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짠맛이 가시며 간간한 맛은 야채로 스며들고 짠맛을 먹은 야채는 소금기를 토해내며
영양분과 수분을 서로 주고받으며 들어가는 맛. 가을이면 불레 여산의 식품 건조기는 단감 고구마, 각종 과일 시래기, 무말랭이 만들기에 숨이 가팠다. 모두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바라보기만 해도 철 따라 그릇그릇 담가놓은 밑반찬들은 흐뭇했다. 밑반찬이 풍성한 탓에 늘 잔치집처럼 반찬이 넘쳐났다. 갑자기 찾아온 소는 호랑이 같다고 했다. 하지만 불레 여산에는 예외였다. 언제 어느 때나 불시에 누가 찾아와도 맨입으로 손을 보내는 법이 없었다. 들어와. 음식은 나눠야 맛있다는 불레 여사. 언제나 젖을 따라 담가놓은 갖가지 밑반찬들은 그때마다 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법 공들인 한 상을 차려냈다. 밥상을 받는 친구들은 준비된 한정식집이라고 불렀다. 밖으로 나돌기보다 음식 만들기, 그릇 사 모으기에 남다른 취미와 애정을 갖고 있는 여자가 불레 여사였다. 맛있는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도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대부분 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겠지만 더 유별났다. 마치 조예 깊은 요리사 미식가처럼 그릇과 조화까지. 나이들은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습관처럼 주방 코너를 꼭 한 바퀴 둘러보아야 직성이 풀렸다. 산장에 고이 간직한 자잘한 하늘빛 꽃잎과 조는 풍경이 그려진 컵과 접시들. 언제 쓰려고 저리 아끼고 있는지. 그 오래된 습관은 세월이 가도 지치지도 늙을 줄도 모르고 있었다. 늙은이 둘이 얼마나 먹겠다고. 남편의 지청구를 한귀로 흘리며 지치기는커녕 더 야무졌다. 오직 살림살이만이 삶 자체였던 불레 여사였다. 종종되며 제철 밑반찬에 공을 들이던 오랜 습관이 어느 때부터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들이 먼저 눈에 어른거렸다. 등교 준비로 바쁜 시간. 일어나지 않는다고 꾸지람만 듣고 있지 않을까. 저녁 때가 되면 학원 태권도장까지 다녀와 얼마나 피곤할까. 곁에 있을 때 더 잘 챙겨줄 걸. 조바심과 함께 태산 같은 후회가 늘 온몸을 엄습해왔다. 커갈수록 껑충 커가는 키에 비해 마른 모습이 늘 명치 끝에 걸려있었다. 뭐든지 많이 먹으렴. 살찌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해. 뭐? 다이어트? 그때마다 젊은 날보다 더 정성스레 마트와 시장으로 종종 됐다. 계절 따라 담그던 밑반찬보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신세대 음식을 찾아서 마치 한글 익히는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처럼 낯선 파스타를 기웃기웃 끓이며 너도 나도 강남 8학군을 찾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불레 여사도 초등학생 남매와 함께 학군을 찾아 둥지를 들고 오랜 시간 부대끼는 도시인으로 살았다. 초등학생이던 아이들도 다 장성에 분가해 버리자 덩그러니 부부만 남게 되었다. 때맞춰 천당보다 좋다는 신도시 바람이 불었다. 아파트 평수를 늘리며 살기 좋다는 신도시로 하나둘 떠나갔다. 공기가 참 좋아. 주위에서 부축혔다. 처음 이 낯선 신도시로 이사를 결정할 때였다. 집 앞에 버섯 정류장과 이마트와 지구대, 소방서가 있다고 아이들은 반색을 했다. 막상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려 하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엄습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살림만이 삶 자체였던 불레 여사에겐 묵은 살림살이들과의 작별도 어려운 숙제였다. 아침 저녁 닦고 만지던 손때 묻은 살림집기들, 억척을 떨며 사 모으던 그릇과 살림살이들, 버려진 그릇과 살림집기들을 보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신도시는 황량했다. 확 트인 넓은 길을 걸어도 허전함이 따라다녔다. 시간이 흘려도 도통 정이 들지 않았다. 늙은이 둘만의 새로운 살림은 더욱더 생뚱했다. 곧 떠나겠지. 아니야, 더 나이 들면 아이들 곁으로 가야지. 마음속에선 곧 떠나겠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사람 좋아하는 천성 탓에 누군가 만나는 일이 즐거운 불례여서였다. 일상을 같이 나누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러나 지금은 마치 곧 떠날 택배 물건처럼 스스로 애써 문을 닫고 살았다. 불면증 탓인지 새벽에 오기도 전 눈이 늘 먼저 떠졌다. 창이 환해지면 급한 볼일이 있는 사람처럼 잠자리를 박차고 집을 빠져나오곤 했다. 그때마다 문 여는 카드와 핸드폰이 바지주머니 속에서 비상식량 간소해요 하듯 툴툴거렸다. 예전에는 이른 아침 어른들이 대문을 열어놓으면 어둑해진 밤에나 문을 잠그는 줄 알았다. 그것도 식구 중 누군가 부재시에는 나처럼 열려있었다. 인기척이 초인종이었다. 몇십 년 만에 세상은 딴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대문 카드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 아이나 어른 모두 똑같았다. 이것이 마치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생명줄처럼 대문 번호와 핸드폰을 챙기는 오늘의 낯선 현실이 왠지 불례여서는 서글펐다. 몇 바퀴 채 맥없이 공원을 돌고 있었다. 오늘따라 텅 빈 의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한낮에도 가끔씩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이 해바라기를 하고 있을 뿐 신도시 공원 의자들은 대부분 혼자인 채 항시 텅 비어 있었다. 마치 할 일 없이 공원을 도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베어버리는 길가 가로수처럼 지금은 예전과 달리 태어난 곳에서 생을 마치는 일도 드문 세상이 되어버렸다. 신도시는 이삿짐 트럭이 빈번하게 눈에 띄었다. 정착보다는 떠남이 더 친근한 부초 같은 동네. 자신만 해도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우선 아닌가. 신도시 공원에는 유독 빈 의자가 왜 그리 많을까. 어느새 굳었던 등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마치 뒤에서 자식과 손주들이 따라오듯. 산책에서 돌아온 지 오래되었건만 남편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불려놓은 현미와 검은 콩을 섞으며 서둘러 쌀을 씻기 시작했다. 불려먹은 콩이 물에 휩쓸려 떨어지고 있었다. 애써 함지박에 주워 담았다. 꼭 병들고 늙어가는 늙은이를 보는 듯 측은지심이 들었다. 압력솥 스위치를 누르며 흘끔 안방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아직도 잠에서 깰 시간이 아닌 듯 조용했다. 일찍 일어난 들 뭐 할 게 있다고 문득 웃음이 나왔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 거실 텔레비전에서 신나게 볼을 날리며 열린 야구 경기가 한창 이어지고 있었다. 허구한 날 새벽부터 사전까지 거실과 안방에서 단내를 풍기는 텔레비전은 유일한 식구였다. 잠깐씩 졸다 깨보면 혼자 놀고 있기 일쑤였다. 얼마나 잤을까. 퍼뜩 잠에서 깨 바라보니 젊은 여자가 가전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뭐야? 공연이 투덜거리며 급히 텔레비전을 끄고 잠을 청했다. 웬 여자가 걷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조금 후 간드러진 여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뛰어가 방문을 확 열어 제쳤다. 이게 웬일일까? 낯선 남자와 여자가 낄낄거리며 포옹 중이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여자도 낯이 익었다. 보고 또 보았다. 아, 이런. 잠들기 전 보던 텔레비전 드라마였다. 잠에서 깨어났어도 한동안 젊은 여자가 왔다 갔다 했다. 노년의 실없는 늑두리처럼 처량하게. 어이,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 그 사이 찰찰 밥솥에서 뜨거운 김과 함께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퇴직 후 시작된 빈 시간을 힘들어하는 남편. 더 이상 예전처럼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현실에 일상 자체가 삭막해 보였다.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상실감 탓일까. 품위와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말 한마디도 아끼던 남편이었다. 그런 남편이 젊은 시절과는 달리 성마르고 깐깐한 노인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아내와의 일상조차도 낯설고 서먹해 했다. 무슨 생각으로 노년의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늙어 있는 것처럼 불레 여사 역시 남편의 노년은 낯설고 낯설었다. 며칠 전 전화에 친구가 그랬다. 무엇을 물어도 전혀 웃지 않고 불쑥 내뱉는 한마디가 불편해. 평소 쌓였던 불평을 늘어놓았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인생의 지우라고 했다. 남은 시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말년의 지우가 돼야 하련만 너나 없이 서로 건조한 노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늙은이들은 살아온 인생과 갈 날이 바쁘기 때문에 서럽고 외로운 거야. 선배들은 만날 때마다 그랬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홀로 식탁과 마주해야 하는 익숙함까지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늙어서는 오래같이 살아온 정으로 서로 얼굴 보는 낙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하루 세끼 함께 밥을 먹는 지우. 급히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침 드세요. 한껏 커진 목소리가 한적한 집안에 울리고 있었다. 어느새 이렇게 무료하고 텅 빈 시간에 다다랐을까. 새벽녘이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뭐? 뭐라고? 남편의 음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중구가 죽었대.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있더래. 초등학교 동창생의 죽음 앞에서 늙은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넋이 나간 듯 허탈해했다. 떠나는 소리로 빈자리들이 자꾸 커지고 있었다. 갑자기 부음 듣듯 저렇게 가버리겠구나. 무기력해지고 나도 곧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사실 앞에서 늙은 부부는 덩달아 쓸쓸해했다. 오늘 웃으며 담소를 나눈 지인도 내일은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 서 있었다. 보석되며 떠나는 낙엽처럼 간다는 소리나 하고 갈 일이지. 서둘러 말기암 환자인 친구네 전화기를 돌려보았다. 다니러 온 딸이 숨찬 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아직은 살아있구나. 긴 한숨과 함께 가만히 전화기를 놓았다. 하나 둘 그렇게 떠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떠난 이들을 떠올리며 죽음을 채비해야 하는 시간. 전화를 끊자 어지러운 머리도 식힐 겸 슬그머니 집을 나섰다. 지난밤 바람 탓인가 몇 발자국 앞 무궁화 나무 아래 한 생을 마감한 꽃잎들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다. 언젠가는 저 꽃잎처럼 우리네 생도 떨어질 것을. 왜 그리 서둘러 떠나려 할까. 한동안 발밑 꽃잎들을 망연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제는 똑똑한 친구도 넉넉한 친구도 아니었다. 그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말없이 들어주는 친구가 그리웠다. 이제는 며칠이나 남아있을까. 늙어가는 시린 가슴을 슬며슬며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이웃집 마실 가듯 찾아가는 곳은 병원 문턱이고 찾아오는 객은 질병뿐이었다. 사람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외로운 시간을 동무해주는 그런 낯선 세상에 살고 있었다. 새해가 되면 불내 여사는 서둘러 수첩 정리를 하곤 했다. 젊은 시절은 새로 생긴 번호로 늘 덧대 써넣기 바빴다. 이제는 지워야 할 이름과 휴대폰 연락처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영악한 아이처럼 몇 번 망설이다 도망치듯 지워버렸다. 그런데 번번이 못 지우는 이름과 번호가 있었다. 041로 시작되는 고향집 옛 전화번호. 늦은 저녁 화장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지? 누구일까? 거울 속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선뜻 떠오르지 않는 얼굴. 이상하다. 너 누구니? 누군 누구야? 거울 속 얼굴이 싸울 듯 대꾸하는 것 같았다. 낯익은 듯 낯선 늙은 얼굴. 누굴까? 자세히 보니 그 얼굴 속에는 늙은 아버지도 늙은 어머니도 있었다. 자신의 얼굴에서 부모의 모습이 인화되는 날이 점점 잦아졌다.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쓸어 뒤로 잡아당겨 보았다. 댕그라니 남은 늙고 추레한 얼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어느새 저렇게 늙었지? 이 세상에 놓고 갈 마지막 내 얼굴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더 추한 모습 주지 말고, 더도 덜도 말고, 내 손주들 기억 속에 다성한 얼굴로 남게 해달라고. 외국 속담에 나이든 여인을 칭송할 때 마치 케르만 카펫 같아요 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 많이 밟힐수록 색깔이 선명해지는 그 카펫처럼 사람도 세월 따라 삶의 고비를 겪으며 아름다워진다고 했다. 불내 여사는 자신을 돌아보며 묻고 있었다. 어찌 남은 생을 살아야 캐르만 카페처럼 살다 갈 수 있을까? 늦은 밤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묻고 또 묻고 있었다. 띵동 문자 메시지 소리. 얼른 스마트폰을 열었다. 동네 마트 세일 안내였다. 단단하고 아삭한 영주 사과 세일, 황토 화장지 세일. 에이, 뭐야? 애꿎은 스마트폰에 역정을 내고 있었다. 그 귀하고 비싼 흰 민들레가 세일이라니. 예전 같으면 벼락처럼 달려갔으련만 효소는 담은 들 누가 먹어. 지금은 공연이 구시렁거릴 뿐 딴성만 피고 있었다. 요즘 들어 부쩍 두 늙은이만 사는 호젓한 일상에서는 그것도 사치고 낭비 같았다. 무엇 때문에 좋은 시절 살림에 매여 그리 안달복달 살았을까? 남들처럼 편히 살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뿐이 아니었다. 예쁜 그릇도 마트에 그득히 쌓인 식재료도 도통 신명이 나지 않았다. 봄이 와도 조물조물 묻히던 봄나물들도 제맛이 나지 않았다. 쌉싸름한 쓴맛과 부드러운 향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퍼지던 밑반찬의 맛깔스러움도. 왜 이리 맛이 없을까? 저녁을 준비하며 입맛을 쩍쩍 다시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입이 마르며 입맛이 쓰기 시작했다. 혀의 감각도 전처럼 짜고 싱거운 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도 바지런하고 알뜰하던 미각이었다. 나물 한 움큼 입에 넣으면 잘근잘근 씹히는 쓴맛과 겨울을 이겨낸 질기고 아릿한 흙맛. 그런데 지금은 쓰고 달짝지근한 그 맛을 모르고 있었다.
눈도 입도 즐겁지 않았다. 철 따라 밑반찬을 만들고 끼니 때마다 계절 반찬을 늘어놓던 불레 여사가 왜 그럴까? 요즘 들어 부쩍 밥솥 앞에서 밥그릇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만 퍼. 아니야, 더 퍼. 예전에는 밥 힘으로 산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였다. 세상이 변해 요즘 의사들은 말끝마다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성화를 댔다. 밥 대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라 했다. 샐러드를 그리 즐기지 않는 불레 여사에겐 잘 숙성된 김치와 밑반찬이 푸짐하게 잘 차려진 상이 밥상 같았다. 이제는 난감한 세상을 살아낼 일만 남았다. 채소만 잡숫고 계시네. 너희 엄마는 나물을 좋아하고 우리네 왜 다 이런저런 약을 복용하지 않니? 아니에요. 그래도 고기를 자주 드셔야 해요. 특히 어머니는. 한마디 끼어드는 남편 말에 단일온 아들이 정색을 하며 제 어미를 쳐다보았다. 그래, 자주 꼭 먹어마. 요즘 진지는 제때 잘 하시나요? 그럼. 대답과 달리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배고픈 생각에 식탁 앞에 앉으면 언제 그랬냐 싶게 식욕이 사라지곤 했다. 선뜻 수저들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고기도 생선도 입속에서 겉돌았다. 유달리 생선 반찬이 떠나지 않았던 식탁. 딸도 제 아버지를 닮은 듯 고기보다 생선을 잘 먹었다. 딸과 달리 아들은 제 어미처럼 제철 나물을 좋아했다. 밥보다 나물을 먼저 입에 넣으며 곧잘 그랬다. 아무리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가보아도 어머니가 무친 나물 맛이 아니야. 그랬던 손맛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언제부턴가 생선의 비릿함이 혀끝에서 싫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손질조차 귀찮아졌다. 음식이 점점 짜진다고 남편이 성화였다. 둘이 사는 처지에 남편 입맛에 맞추다 보니 싱겁고 제맛이 아니었다. 입맛에 맞도록 간간하게 나물이라도 무쳐놓으면 젓가락을 들자마자 아이짜 소리가 튀어나왔다. 음식도 신이 나서 만들면 모양도 있고 맛이 있었다. 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던 자신이었다. 왜 그럴까? 갑자기 변심한 애인처럼 제철 따라 맛깔스럽던 입맛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오늘도 불레 여선의 반찬은 주소불명인 채 떠도는 우편물처럼 헤매고 있었다. 오늘도 마트에 들어서자 달래 냉이 강원도 노지쥐가 들어왔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싱싱한 푸른 잎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매사 시들했다. 봄이면 질세라 갖가지 봄나물 묻히고 온종일 집안을 쓸고 닦던 불레 여사가 요즘 이상했다. 젊은 날의 살림꾼이 아니었다. 아니, 전혀 딴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입이 점점 더 소태 같아요. 신장 기능 약화로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통 음식을 못 먹어요. 침샘이 마르면 자연적으로 식욕이 감퇴됩니다. 진찰 결과 노화가 진행되면서 구강 건조증이 왔다고 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입맛이 책임집니다. 늙어갈수록 뇌의 기능을 잃어가면 입맛을 모르게 된다고 의사는 말했다. 더 자세히 물으려다 불레 여사는 씁쓸해 웃었다. 세월이 야속했다. 젊은 시절에는 힘껏 일하고 나면 밥이 얼마나 맛있었던가. 양푼 가득 열무김치와 나물을 넣고 쓱쓱 비벼먹기만 해도 꿀맛이었다. 그뿐인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며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꽃등심을 좋아했던 자신이 아닌가. 5, 6월 싱그러운 나뭇잎 같은 입맛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맛있는 것을 보아도 침이 솟기는커녕 소 닭보듯 쓰고 냉랭했다. 계절 따라 그리도 바스런하던 미각이 사라지고 혀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인 듯 그 낯선 객은 늙은 여사의 입맛까지 슬프게 하고 있었다. 구강 건조증에 이어 면역력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의사는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식사를 나누어서 여러 번 소식을 하십시오. 자주 음식을 먹으면 침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잦은 식사를 권했다. 의사의 처방과 달리 까슬까슬한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오히려 침이 더 마르는 것 같았다. 침 분비 마사지를 하십시오. 의사는 검진 때마다 구강 마사지를 요구했다. 처방지를 들고 나오는 등 뒤로 동무 삼아 사세요. 그리고 하루 한두 시간씩 꼭 걷도록 하십시오. 약봉지를 든 채 막 미소 빌딩을 나오는 순간이었다. 최신식 빌딩 안에 꽃밭이라기엔 너무 아담한 화단이 보였다. 그리고 눈에 띄는 작은 꽃, 나이도 있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어마, 여기 분꽃이 있네. 탄성과 함께 반가움이 앞섰다. 분꽃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돌아서는 등 뒤로 왜 벌써 가? 더 놀다가 어린 시절 뒤란에 피던 그 분꽃들이 환생해서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어릴 적 뒤란 장독대 앞에는 해마다 분꽃이 피곤 했다. 3대 독자가 태어났다고 그의 앞마당에 심었다는 목당꽃, 크고 붉은 꽃송이들은 5월이면 화사하게 피곤 했다. 떨어진 모습마저도 아름답고 풍만한 여인을 닮은 것 같았다. 그 곁에서 앞다투어 서로 피어나던 크고 작은 꽃들, 아침이면 아버지가 좋아했다던 이 꽃과 빛 월계꽃도 발그레 피곤 했다. 길고 긴 햇살 아래 꽃들은 저마다 온종일 방식거렸다. 그 많은 꽃 중에서 분꽃은 예외였다. 해가 슬피 태지면 쭈뼛쭈뼛 수줍은 듯 홀로 조붓한 꽃잎이 피어났다. 조신한 아이처럼. 분꽃은 왜 저녁 때 피어? 몰라. 해가 질 무렵 양은 대야에 손을 담그며 불내는 곧잘 물었다. 대답 대신 어머니는 어린 딸을 놀리곤 했다. 저녁 때 세수하면 곰보 신랑에게 시집 간단다. 그려. 곰보 신랑 소리에 얼른 대야물을 버리는 순간 부끄러운 듯 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키 작은 풋나무까지에서 뿜어나오던 다소 곳한 모습. 조그만 꽃잎은 갓 세수한 듯 단정하고 정갈해 보였다. 그 작은 꽃이 질 때면 세밀한 꽃잎 속에서 단단하고 검은 알갱이가 가만히 땅 위로 톡 떨어졌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정직하게 떨어지던 왜소한 가지 끝 열매들. 해마다 어머니는 그 검은 씨앗을 받아두었다가 이듬해 장독대 앞에 뿌리곤 했다. 왜 장독대 곁에 홀로 심었을까? 붉은 빨강도 아니고 곱고 화사한 연분홍도 아닌 어정쩡한 분꽃의 처연한 자홍빛. 결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촌스럽게 느껴지는 색이었다. 철이 들면서부터 저녁낮을 조신하게 피어나던 그 자홍빛 작은 꽃이 눈에 자주 밟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신 차분하고 꾸밈없이 소박한 모습. 저 작은 꽃도 제 분수를 알고 있다는 듯 이름마저 분꽃이라니. 뜻밖의 만남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블레이어스는 어린 시절 옛집 뒤란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신도시의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무언지 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어둠과 함께 스며드는 듯 했다. 호젓한 공간을 찾아오는 어둠 무렵의 이 낯선 객, 어디서 탁탁 벽치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다. 혹시 사소한 층간소음조차도 불안의 요소처럼 느껴졌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일상의 반복, 나이가 들면 하루는 길고 1년은 빨리 간다고 했다. 출타 중인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는 더 허듯해 공연이 초조하게 서성서성댔다. 왜 이리 늦을까? 평소에는 삼시세끼 차린다고 그 번거로움에 때마다 두런대던 습성은 어디 가고 혹 전화라도 울리면 좋으련만 전화기는 여전히 다소고 됐다. 귀는 이제나 저제나 열어놓은 채 오늘도 간이역 역장처럼 서성이는 불레여서 노년의 낙이란 자식 손주들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마음뿐 끝내 눌러지지 않는 번호들 그 그리운 눈빛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자식들을 기다릴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무료한 노후의 시간 얼마나 서울 전화를 기다리셨을까. 그때는 몰랐다. 자식들 목소리가 그렇게 그리운지 무엇이 그리도 바빠 가뭄에 콩나듯 돌리곤 했던 안부전화 생신 때나 겨우 내려갈 뿐 정작 어머니의 외롭고 적적한 해바라기 시간 훌쩍 시외버스 타고 달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들이고 되짚어 올라오지 못한 소갈머리 없던 박정암 어머니가 혼자만 아시던 슬픔을 몰랐다. 친정 쪽은 바라보지도 말라던 그 무거운 말씀만 믿고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출가 외인이란 이름의 딸. 떠나가는 부모의 쇠잔한 생은 모르고 제 앞 삶에 목을 메고 살았다.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어머니의 가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쓰렸다. 생은 그리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일까. 몸만 아파도 늙은 나이에 어머니가 그리웠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했을 때 뭐하러 전화비 들게. 그 퉁명스러웠던 한마디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다. 그 외로움을 그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가 그리움이었음을. 그리움 뒤에는 늘 습기가 고였다.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듯 여식 노릇도 못하고 무슨 염치로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까. 해마다 속근제 한번 못 들이는 제 주제도 모른 채 여기서 속근제란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를 말합니다. 자식들도 살아 설아를 떠나 식소를 그늘이자 손이 돼버렸다. 자식들이 다녀갈 때마다 마치 몸의 한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듯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까? 내가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잠시 머물다 바람처럼 가는 자식들, 손이 된 자식과 손주들이 다녀간 집은 썰물이 지나간 듯 허허로운 쓸쓸함이 밀려왔다. 언젠가부터 갇혀 사는 막힘, 메마른 인정, 그리고 단절이 돼버린 아파트 생활에 숨이 막혀왔다. 그때마다 집 앞뒤로 텃밭이 있고 앞마당에 장대를 세우고 빨래를 널고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리워했다. 손주들에게도 그런 외갓집, 할머니네 집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었다. 세상이 변하고 마당도 없는 아파트가 외갓집인 내 손주들. 보내고 돌았을 때마다 미안했다. 그렇다고 시골로 이사가 새 터전을 잡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 마음 아픈 할미와 달리 손녀 손자들은 정작 편안해했다.
문도 잘 열리지 못하는 도심 한복판 집에 비해 온종일 열어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넉넉한 외갓집이 더 좋은 듯. 아, 천국에 온 것 같아. 늦은 주말 다니러 온 손녀가 현관을 들어서며 소리쳤대. 제 누나 말에 나도 크면 이 집에서 회사 다닐 거야. 장사 자동차 박사가 되겠다는 8살 손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얼른 손가락을 꼽아보는 불내 여사. 짧은 순간에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어지럽게 오가며 가슴까지 뜨거워졌다. 맞아. 건강하면 손녀 손자 출근하는 대견한 모습 보겠지? 헛된 욕심이 꿈틀거렸다. 까르르 손주들의 낭낭한 웃음소리. 온몸에 지니고 사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다. 구강근조증 환자인 불레 여사에게 손주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야가들이었다. 늘 썰렁했던 집안에 손주들이 찾아와 이방저방 뛰어다니는 날은 봄 햇살처럼 생의 활기가 온 집안에 넘쳐났다. 사람마다 가장 좋은 시절이 있다고 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했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터널을 지날 때마다 오래되던 갓 돌이 지난 작은 손주도 이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제 할아버지를 알아보게 컸다. 손주들이 커가는 이 소중한 시간, 지금처럼 삶이 달고 만난 적이 있었던가? 생의 봄날은 언제였을까? 안전자리가 꽃자리란 옛말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불레 여사의 꽃자리가 아닐까? 오늘따라 남편의 귀가는 더 늦어진 채 시간은 더디가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온통 큰 소리로 노래하며 춤추기 바쁜 아이돌 가수들, 넘쳐나는 이 낯설은 소음들. 에이, 텔레비전을 끄자 사라진 화면 위로 자식과 손주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뭘 더 바라고 있어? 제사를 지키며 잘 살면 됐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늘 대견하고 고마웠다. 빛처럼 빠르고 칼끝처럼 각박한 세상살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희들도 오죽 힘이 들까. 가슴속이 쓰려왔다. 항시 짠하고 걸리는 것이 자식이었다. 늙어갈수록 의지하려는 자신의 약한 모습이 스스로 못마땅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야박한 세월에 쫓겨 살다 보니 기다림에도 익숙하지 않은 듯 슬그머니 보고 있던 신문 밀치듯 서운함을 마음 밖으로 내려놓는다. 생각과 달리 마음속에선 여전히 서운함이 밀려오고 있었다. 젊어서는 배고픈 것, 늙으면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고 했다. 세상살이는 정으로 사는 것, 너무나 다정한 사람 불레 여사.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낯선 목소리가 전하는 사랑 타령. 세상 천지에 이다지도 사랑은 널려 있을까? 불레 여사의 마음은 다시 누더기처럼 누추해지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열면 백세 시대라 했다. 저마다 건강하고 나이에 맞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욕구를 쏟아냈다. 심리학자들도 수명이 늘어나며 건강을 스스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시대라며 늙어가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음을 예고했다. 백세 시대, 시간만 늘어났을 뿐 몸의 시간도 백세를 가고 있을까? 얼마 전부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상했다. 머리를 감다 보면 욕조 하수도 구멍이 막히고 있었다. 이사 온 지 9년이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수 구멍을 헤집자 한 줌의 머리카락이 따라 나왔다. 샴푸가 끝나고 린스로 헹구려는데 또 구멍이 막혔다.
또 손을 대보았다. 역시 비슷한 양의 머리카락이 올라왔다. 하수도 구멍이 막혔나? 얼른 주방으로 뛰어갔다. 가스에 물을 올려놓고 베이킹소다 가루와 식초를 하수도 구멍에 듬뿍 뿌려놓았다. 조금 후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았다. 시커먼 물때가 약간 보일 뿐 하수구멍은 여전히 깨끗했다. 젊은 시절 주위에서 부러워하던 머리숱이었다. 같이 했는데 왜 자기만 더 곱슬곱슬 포머가 잘 나온 거야? 머리숱이 가늘고 적은 친구들이 볼멘 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넌 늙어서 좋겠다. 그랬던 머리숱에 지금은 걸핏하면 다달이 치르던 젊은 날 생리처럼 염색약을 바르고 있었다. 이상하네. 혹 내가 지금 중병에 걸린 걸까? 늘 청춘일 줄 알았다. 돌아보니 어느 사이 지금 이 낯선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난했던 세월, 세상살이는 영악한 쌀장수가 돼지라듯 야박했다. 마치 날선 칼을 들고 죽은 소 돼지 앞에 선 정형사 칼끝처럼 매섭고 때로는 살얼음 같았다. 물인지 불인지도 모른 채 늘 허둥대며 실수의 연속이었던 삶. 언제나 한참 후 돌아서서 깨닫고 후회하는 미숙했던 삶의 순간 왜 고비고비마다 장미처럼 살아내지 못했을까. 아차, 순간 부끄러운 실패와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었던 순간순간들. 그것들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곤 했다. 그 고통과 상처들은 때리고 두드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는 세부치처럼 내일을 위해 꼭 건너야 할 징검다리, 아니 살아내기 위한 생의 당금질이었을까. 어떻게 살아내지? 당금질 세월 탓에 살아냈을까? 녹록하지 않았던 삶의 숱한 흔적과 난만했던 그 자웅빛 생의 시간들. 인생이었지 다 좋기만 할까? 더구나 제 부모 곁을 떠난 여자의 생이 늘 안안할 수 없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집안일, 메마른 시집살이까지 평생 오금을 받듯 불내 여사를 힘들게 했다. 다시 돌아보니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간 그 시절들은 허망하고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당금질의 시간이 가르치고 키워준 고통과 상처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해가 슬핏해질수록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늦은 오후,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며칠 사이 가을이 떠나려는지 서두르는 끝자락이 더 차분하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신호등을 건너고 아파트로 들어서려는 찰나였다. 멀리 분홍색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놓고 간 분홍 자전거 반가웠다.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우던 손녀를 보는 듯 얼른 다가가 만져보고 싶었다. 누군가 뛰어오는 것 같았다. 할머니!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로 묶은 방울끈이 나비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오냐, 내 새끼! 순간 분홍 자전거는 사라졌다. 오가는 사람도 없는 텅 빈 길가에 두 손을 벌리고 서 있는 불례 여사. 딸의 결혼과 함께 손녀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삶이 작은 선물이라면 자식들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인생의 황혼길에 선물처럼 찾아온 손주들. 손주들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다. 웃는 것만 보아도 즐거웠다. 자식 손주들 보는 재미, 그리고 낙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시간. 문득문득 노후길 넘치는 행복을 주는 손주들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 늘 두리번거리지만 마음만 바쁠 뿐 젊은 날 종종 되던 바지런한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는 늙은 육신으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다. 공지 파치 동화를 읽어주던 세상도 아니었다. 그래도 혹 꿈을 꿀 수 있다면 자식 손주들에게 잠시라도 해먹 같은 존재가 돼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늙은 욕심이지 싶어 급히 가슴 밖으로 밀쳐놓는 불례여서 중학교 때였던 것 같다. 그날도 해질녘 조붓이 피어나는 분꽃을 마냥 보고 있었다. 분꽃이 좋으니 내 이름이 왜 불례인 줄 아니?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허 사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어른의 안쓰러움이셨을까. 어릴 적 잔심부름에도 등내 언니를 제치고 할아버지는 불례를 부르셨다. 기왕 사내로 못 태어난 생 분수껏 안분사족하며 살라고 지었다는 이름 불례. 제 분수껏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던가. 무엇이 안분이고 무엇이 사족이었는지 안존이 살라던 말씀대로 분수껏 노력하며 살긴 살았을까. 돌아보니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이만큼 살아낸 이 자리가 스스로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깊고 자상한 배려 덕택일까. 고마워 불레야. 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조리질을 하며 그랬다. 옥석을 잘 구별해야 사는 게 편한 법이여. 아직도 그 소리는 귓가에서 울리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옥과 석이 무엇인지 헤매는 사이 어느새 세월도 삶의 시간도 바람처럼 조만치 가고 있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남은 생의 시간은 또 어디쯤 가고 있을까? 문득 바라보니 분꽃 피는 시간에 불례 여사는 서 있었다.